안녕하세요, 호랑이 밥 아저씨 호밥이에요. 오늘도 정말 멋진 날이네요.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. 우선 오늘 쓸 물감은 화면에 비칠 거예요. 매번 크림슨 색을 쓴다 하지만 제 탓은 아니에요. 학교에서 시킨 거예요. 오늘 쓸 붓은 이창수 교수님 방에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붓이나 들고 시작하면 될 거예요. 우선 붓을 한번 털고 시작할까요? 이렇게 탈탈탈. 여러분이 성적표를 보고 멘탈이 털리듯이 탈탈 털어주세요. 좋아요. 준비된 것 같네요. 그럼 이렇게 물감을 묻히고 자연스럽게 시험 때 모르는 문제 답을 찍듯이 아무렇게나 찍어주세요. 명심하세요.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찍어주세요. 거의 다 됐어요. 이렇게 자, 초롱초롱한 눈도 그려주고요. 자, 됐습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여러분의 공부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해 쉬운 공부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어요. 자,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평생교육학과 이지희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홈페이지를 들어가고요.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전체적으로 훑어봅니다.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실마다의 공지사항을 조금 한번 더 체크해보고요.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, 다른 학우들이 어떻게 썼느냐를 한번 검토해보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강의 위에 제가 학교에서 활동했던 것은 학과의 학생회 활동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지역 모임에서도 활동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좀 시간이 여력이 좀 있어서 오프라인 쪽에서 학우들과 많이 만나고 활동하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네,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죠.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나 혼자만의 계획서라든가 나 혼자만의 공부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교수님들의 특징들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었고요. 제가 혼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학습 계획에 상당히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. 학습도 전략이라 시험 과목이 들어있는 과목은 좀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리포트 과목은 평상시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많이 후배들한테 추천한 것은 논문 검색 사이트 리스를 활용을 많이 하라고 추천 많이 했고 저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. 그 시험 보기 한 2, 3일 전에 시간을 조금 내서 주말이나 이럴 때 그 시험 범위만큼을 좀 빠르게 듣기로 해서 연달아 듣습니다. 시험 범위만큼은.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서 시험 공부하는 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. 제가 40대 후반에 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저처럼 지금 말씀드린 만큼만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되나요? 어때요? 공부하기 참 쉽죠?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거예요. 더 가망이 없기 전에 빨리 이 영상을 끄고 수업 영상을 트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